앞선 영상에서 보셨듯이 여성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을 빌려주고 공간을 제공하는 곳이 의정부 민락동 한복판에 들어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을 막아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뭉쳤습니다. 청소년 위해업소 반대 비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상을 통해 보니까 근처에 초등학교도 있고요. 또 가족 단위로 많이 찾는 음식점 등이 입주한 그 건물에 해당 업소가 들어선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굉장히 클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이 위에 업소가 설치된 데는 중앙광장인데, 중앙장 광장 반경으로 주택도 있고요. 아파트 촌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주말이 되면 부모의 손을 잡고 그 중앙광장까지 놀러 오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거기 중앙광장에 딱 와서 간판을 보면은 리얼돌 체험관 24시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빠든 엄마든 그거를 자기의 자식한테 보여줬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그거는 몸소리 치는 언어예요. 거기다가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오겠지만 청소년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거기서 모이고 거기서 행사들도 하고 거기서 밥도 먹어요. 그럼 삼삼오오 모였다가 저거 뭐지? 하고 그런 호기심에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그 건물 앞까지 가보면 거기에 붙어있는 사진이나 그런 걸 봤을 때 호기심이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거기서 문을 열고 빼곡히 보면 안에요 전시를 해놨어요. 그 전시를 봤었을 때 정말 아이들이 어떤 성에 대해서 생각을 할까요?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아이들 또 청소년들이 많은 곳에 이런 건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클것 같은데요. 영업을 막아달라 시와 교육청, 경기도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서로 책임을 미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다들 법의 잣대에서 이거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지금 이거를 계속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저희 비대위에서는 지금 이거를 지켜보고 있을 게 아니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것들 자진 철거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나오는 현행법이라는 게 교통환경보호법이죠. 청소년 금지 업소는 학교 반경 200m 안에서는 영업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인데 문제의 업소가 가장 가까운 거리 학교가 200m를 넘어서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참 답답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200m라는 거리는 너무 짧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학교하고 307m 가장 가까운 게, 그리고 400m, 500m 안에 다섯 개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유치원까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이건 500m라고 저는 변경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들고요.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많은 지역들이 몸살을 많이 앓을 걸로 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업소의 자발적인 철거 또 중단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까? 간판을 철거한다는 소식이 들리던데요. 네. 지금 간판은 이미 그 5개 간판법에 위법이 돼서 강제 철거는 아니고요. 지금 요거는 자진 철거를 하라고만 나온 거고, 자진 철거도 자신이 하지 않으면은 벌금만 이게 가는 거고, 그거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영업을 예정대로 하겠다, 뭐,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까? 그쪽에다가 좀 알아본 결과 계속 영업은 하겠다. 우리도 시청 힘들지 않게 할 테니 우리 영업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왈가불가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그 업주가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것이 더 지금 비대위에서는 공분을 사고 아직까지 시민들은 그 상황을 모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쪽에서는 철거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영업을 왕성하게 할 거라는 얘기로 저희는 들리고 있습니다. 예, 결국 영업을 계속 지속할 것이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 특히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정부 시와 교육청 등에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저희가 시나 교육청에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 할수 없다면 시민들이 할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시민들끼리 발 벗고 나서도 정말 하나 바꾸는 게 힘듭니다. 시민들만 그 부분을 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그래도 시나 교육청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같이 연합해서 그 부분을 밀어내고 잘못된 걸 이렇게 수정하고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뒤로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 저희는 좀 너무 아쉽고요. 앞으로 이 방송을 보고 나면 시나 교육청에서
좀 나와서 실사도 좀 하시고 저희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도 하고 의견을 서로 공유해서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청소년 보호라는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모쪼록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위해 업소 반대 비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이었습니다.